요! 하이, I'm J2N. 안녕하세요, J2N입니다. 오늘은 에스파의 정규앨범 메인 타이틀곡 아마겟돈이 나온 날이라서 지금 바로 한번 리액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 리액션 뒤에 슈퍼노바 리액션을 찍은 것도 붙일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이어서 잘 즐겨주세요. Let's go, let's go. 아마겟돈. 어머. 오, 뭐야? 재난 영화 같아. 넥스트 레벨이랑 비슷한데? 그 그러네. 야, 이건 찐이다. 어머. 오! 야! 아! 야! 미친! 아! 야, 돌았네! 아! 와! 약간 천상지의 느낌인데. 어머머. 아, 링링아. 아우씨, 왜 이렇게 멋있어? 보아 같다, 보아. 그지? 와, 뮤비 그래도 너무 좋다. 너무 좋은데? 약간 샤이니 같아. 진짜 진이나. 미친다 진짜. 매운데 매워? 너무 좋은데? 에디야. 와. 아이돌 안 같아. 어머. 너무 좋다. 어머. 야. SM 맛이네, SM 맛이. 어머. 블랙넘버 아니야? 어머. 오. 와, 너무 멋있다. 와, 이거 올해 뮤비인데 거의? 와, 뭔가 INDU의 뭔가 에스파 버전 느낌이야. 와, 진짜 너무 멋있다. 와, 이거 진짜 파워 리스펙이다. 미친 거 아니야? 너무 멋있다, 진짜. 미친 거 아니야? 슈퍼노바네, 애교네, 진짜. 이거 진짜 쎄다. 대박. 이거 진짜 손나 멋있고. 진짜 정말 멋있고요. 와, 근데 얼굴에 그 은색 칠해서 딱 메이크업하고 카리나랑 막 윈터 씬 나오는데 너무 멋있다. 아, 댄브 미쳤는데? 골반은데. 그리고 그 뭔가 이게 그 비트에 맞춰서 몸 움직이게 돼. 음악이 너무 좋네요. 야, 와, 이건 진짜 입덕곡이다. 와, 미쳤다. 너무 좋은데요? 그냥 할 말 없이 멤버들 다 너무 멋있고, 뮤직비디오 구도나
그런 CG나 이런 이펙트도 너무 재밌고 그 약간 SM 선배들의 그 미가 조금씩 담겨서 그 약간 고유한 명맥을 또 이어온 느낌도 더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런 오브제 사용이나 이런 것도 너무 팀이랑 음악이랑 잘 어울리고 이거 진짜 짱이다. 저도 슈퍼노바 그 특히 댄 부분 나오면서 너무 좋았는데 이 노래가 지금 제 그걸 덮어쓰기 한 것 같아요. 띵. 그리고 약간 댄부 나올 때 막 윙 하는 느낌도 너무 좋고 저도 지금 처음 본 건데 그 이제 A 파트 보고 B 파트 나올 때 바로 몸을 이렇게 움직인 게 그 리듬이랑 이 느낌이 너무 잘 전달이 돼가지고 바로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이건 저는 다시 한번 볼 거고요. 다음 이어서 제가 지난주에 아마 슈퍼노바 뮤직비디오 봐야 되는 타이밍 그냥 휘뚜루 어뚜루 찍은 리액션을 붙일 건데 오늘도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슈퍼노바 리액션도 재밌게 즐겨주시고 또 댓글로 보고 싶은 리액션 남겨주세요. 그러면 넥스트 리액션으로 고고! 클릭! 오모! 카리나가 떨어... Some kind of supernova. Watch out. Look at me go. 어머머. 재밌다. 뭔가 내 컬러 느낌. 어머머. 이거 뭐야? AI 무슨 핸드폰 광고 영상 같아. 아. 다들 이렇게. 송곳니가 나있네. 너무 예뻐. 내일 생일이에요 이제. 아이. 앞에는 잘 캐치하고 못하긴 했는데 싸비 노래도 좋은 것 같아. 챌린지 같은 거 들어오면은 네. 너무 예뻐. 슈퍼노바. 와. 아, 영상이 너무 재밌다. 아, 집에 불 태웠어. 어머머머. 빡쳤어. 어머, 불난집에서 리액션 찍기. 아. 우와 너무 재밌다 이거 영상이 아 중독에 가득 차고 있어 지젤이 지금 이 연기 왜 이렇게 잘해? 다 리와인드 시켰어 오오 아 아 재밌다 이게 K-POP이지 우린 어디서 왔냐고요? 오 아이 아, 눈썹 날아다니는 게 너무 귀여운데? 아이 아 귀여워 와, 미친 거 아니야? 와, 비디오 안 틀어도 되는 것 같아요, 그냥. 어머. 날아가기 엔딩. 어, 재밌다. 아마겟돈은 어떻게 나올지. 와, 사비 파트가 일단은 챌린지 이런 걸로 좀 노출이 돼서 노래 재밌는데 생각이 들었는데 비디오가 너무 재밌네요. 뭔가 그 표현 기법도 그렇고 멤버들의 좀 다양한 표정이나 연기도 너무 귀엽고 재밌었고 댄스 브레이크 파트라고 해야 되나? 그 파트는 완전 몰입도가 너무 좋았고 재밌네요. 에스파의 슈퍼노바 뮤직비디오 리액션인데요. 오늘 즐거우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행복한 주말들 보내세요. 안녕.